안녕하세요. 달달한 보리 농장입니다. 3회차 산데이 나무 시장을 열겠습니다. 예쁘게 10월 말에 꽃을 피우고 있는 병꽃나무 품종이 있네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재배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나무의 특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3회차 산데이 나무 시장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외목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나무도, 이 품종도 애목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프랭키보이 머리카락처럼 잎이 가늘게 길게 늘어지는 프랭키보이하고, 옆에 라인골드, 라인골드 진짜 물건 좋은 거, 만들기 힘든 거, 라인골드 진짜 예쁜 거두개 준비해 봤고요. 옆에는 라임라이트 목수국 준비했고, 그 다음에 공조파 매목대, 그냥 일반 조파 매목대, 뒤에는 꽃댕강 애목대, 무늬병꽃 애목대, 아나벨, 핑크 아나벨 애목대, 네, 타이니 와인 애목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이니 와인 애목대인데, 이게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다 물건을 내리고 하나씩 제가 그렇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나무의 특성과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매한 물건 1번입니다. 타이니 와인 애목대. 제가 이거 될까 하고 만들어 봤는데 됐습니다. 이게 애목대가 됐어요. 아, 내년에 꽃을 피우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애목대 매니아 부시, 애목대 좋아하시는 분들, 타이니 와인이 지금은 이렇게 얇지만 이렇게까지 굵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굵어지면 정말 멋진 물건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여기서만 예쁘게 피우게 하는 겁니다. 타이니한 꽃 굉장히 좋죠. 이 잎사귀도 봄철에 나올 때 자엽으로 나와서 좋습니다. 한 주, 딸랑 한 주. 타이니 와인 같이 귀한 것들은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1년에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몇 개씩 만들어냅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거 제가 취미 작품으로 만든 거 판매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택배비 별도. 항상 여기서 거래되는 것들은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택배비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6,000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택배비가. 판매 물건 2번입니다. 꽃댕강 애목대. 꽃이 지금 피우고 있어요. 이 꽃댕강 특성이 여름부터 11월까지 서리가, 된서리가 올 때까지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에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막, 이 안쪽 가지에서도 새순을 밀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잘 나와요. 이렇게 전지했을 때 수영이 예쁘게 잘 나오고, 또 얘도, 꽃댕강도 밑에가 이렇게까지 굵어지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아, 남부 지역에서 이거 진짜, 이거 화이트 핑크 셀릭스보다 더 좋은 포인트 목 같아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 아, 비교하면 얘가 훨씬 낫죠. 꽃댕강이에 애목대. 꽃댕강 애목대, 이거 앞으로 사랑받을 나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5만원입니다. 5만원. 다음 판매 물건. 다음 판매 물건. 라임라이트 목수국 애목대. 이거 저렴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15,000원. 왜 저렴하게 드릴 수 있냐? 정성이 다른 것들 절반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건 정성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에 비하면. 15,000원 정말 싸죠? 제가 만든 목수국 애목대들은 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막 이상하게 못생기게 튀어나오고 막 잘리고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게 올라와 있어요. 일자로. 이게 애목대죠. 바로 된 애목대. 깔끔한 애목대. 애목대 15,000원씩. 다음 판매할 물건은 공조팝 애목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접목도 했었어요. 여기에. 아, 제가 좋아하는 품종을 접목을 했었는데 제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팝나무는 접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공조팝 자체로도 예쁘니까
이대로 예쁘게 애목대로 기르실 분은 주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하얀색 꽃이 공처럼 피어나는데 바글바글 펴서 가지가 축축 처지면서 꽃이 핍니다. 이거는 4만원입니다. 4만원. 다음 판매할 물건은 그냥 일반 조합, 우리나라 토종 조합 애목대입니다. 토종 조합 애목대인데, 토종 조합 애목대인데 제법 굵어요. 제법 굵습니다. 이것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흔한 소재지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4만원 받겠습니다. 근데 이거 관리하실 때 외목대로 관리하시려면 밑에서 나오는 흡지를 서커를 계속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나벨 수국 애목대, 혹시나 좋아하실까봐 이거 한 주 준비해 봤어요. 있더라고요, 제 농장에 이런 수형이. 아나벨 수국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보실 분 이거 품어 가세요. 이거는 15,000원, 택배비 별도입니다. 택배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키가 커서 삐딱하게 세워놨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무늬병꽃나무, 무늬병꽃나무 애목대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정원에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잎에 무늬도 있고, 그리고 꽃도 삼색병꽃이죠. 이게 꽃이 흰색과 분홍색이 섞여 피는데 꽃도 정말 예뻐요. 이거 무늬병꽃 애목대, 이거 강추하는, 정원에 강추하는, 내한성도 좋고 기르기도 까다롭지 않고 병원 측도 적은 강추하는 예쁜 정원수입니다. 이거 4만원씩입니다. 4만원씩. 무늬병꽃 애목대 시중에 거의 없어요. 다음으로 판매할 물건은 프랭키보이 실측백나무죠. 프랭키보이 외목대 나무입니다. 요거 접목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위에다가 접목한 지. 따듬지는 않았어요. 제가 공처럼. 공처럼 따듬지는 않은 게,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이 헝클어진 머리 같은 이 스타일을 좋아해서 따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먼저 가져가시면 좋겠고, 아, 공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공이, 위에가 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은 깎으시면 돼요. 요거 가격은 싸게 드리는 가격입니다. 6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설명 꼭 드려야 돼요. 이 대목이 3년, 위에 접목구 4년이에요. 7년입니다. 다른 일 안 하고 7년 동안 얘를 보살피고 기른 그 기술과 노력의 그 정성의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이거 싸게 드리는 가격이에요. 6만원. 얼른 업어가세요. 다음으로 판매할 물건은 라인골드 애목대인데요. 두 주가 있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뻐요. 이게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80cm 이상이에요. 상당히 높은 데서 붙였습니다. 제가 만든 다른 라임골드보다 높이 붙였는데 확실히 그래요. 높이 붙인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요. 처음에는 너무 애소하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키가 작은 것들보다 월등히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이거 저절로 공이 되는 겁니다. 라인골드는 라인골드 애목대 2, 얘도 제법 높이 붙였고 아까처럼 똑같이 제법 굵은 대목을 썼습니다. 밥은 더 크고요, 이 빵은 더 크고요, 대목 굵기는 굵고요. 다만 이 지하고라고 하잖아요. 지하고가 한 10cm 정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얘도 지하고가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것도 라인골드. 라인골드의 장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상이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식물입니다. 라인골드 애목대 이렇게 만든 거 시중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 달달한 보리 농장이 라인골드를, 애목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의 만들다시피 했으니까 이렇게 크고 예쁜 것은 국내에 거의 없다. 제 농장에도 별로 없다. 이거 근데 저는 판매합니다. 9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런 것들 만들면서요. 이상하고 특이한 것들 만들면서 가장 좋은 것들은 사실 팔기 싫더라고요. 키가 크거나 대목이 굵거나 아니면 수영이 정말 예쁘거나 그런 것들은 예전에 정말 팔기가 싫었어요. 제가 갖고 싶고 영원히 품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약간 바꿨습니다. 나는 만들 수 있으니까 원하신 분들한테 드리자. 원하신 분들한테 좋은 것을 드리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나만의 욕심.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 저는 철학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현대 철학까지 일하면서 유튜브 철학 강좌 틀어놓고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역사도 좋아하고요. 네. 저의 인간의 이기적 욕심을 떠나서 그냥 타인과 공존하고 또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삶에서 만족을 좀 찾는 것이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것도 판매한다. 진짜 제일 좋은 거 골라도 아깝지만, 솔직히 아깝지만 드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앞으로 농장을 영위해 가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판매 물건, 저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뭐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 드릴게요. 뭐 스탠다드 로즈, 뭐 어떤 품종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뭐, 웬만하면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떠한 물건도 좀 팔아주세요. 어떤 물건들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매 시장도 한번 열어주세요 하면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싼데이 나무 시장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희 싼데이 나무 시장 관심 끊으시고 그냥 띄엄띄엄 오시면 안 되겠죠? 매주 어떤 물건이 판매되나 신경 써주시고 기웃기웃 하시다 보면 좋은 득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달달한 보리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 달달한 보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러한 농장 운영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